분수가 포함된 이퀘이션인 레셔널 이퀘이션을 솔빙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분수가 있는 그대로 해서 비슷한 것끼리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있는 것들은 x가 있는 것끼리, 없는 인티저는 인티저끼리 뭉치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x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수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식에 등장하는 분모들의 LCD를 구해서 그 LCD를 각 텀에 곱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4와 1과 2와 2죠. 그래서 LCD는 4가 되고 4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고 그런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그냥 합치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뭐였나요? 익스트림의 곱은 민의 곱과 같다는 거. 대각선으로. 그죠? 이렇게 대각선과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같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각기 하나의 레셔널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대각선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크게 대표적인 방식인데 뭐 각 방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연습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이 있는데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라는 거죠. 아니죠. 두 번째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넘기고 2x분의 3을 왼편으로 넘기고 3분의 1은 오른편으로 넘겨서 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분모들의 LCD를 구해서 다 곱해주는 거죠. 곱해줘서 이 분수의 분수 형태의 텀들을 그냥 일반적인 텀으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LCD가 6x죠. 그래서 6x를 곱해서 풀어줍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아예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이제 레이쇼의 룰이었잖아요. 레이쇼의 룰이 요놈과 이 분자와 이 분모, 분자와 분모를 서로 곱하는 것은 곱하더라도 이퀄 등호는 유지가 되죠. 그렇게 해서 푸는 것이 두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봐오더라도 이걸 이렇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익스트림의 곱과 민의 곱을 구하는 방식은 힘들겠죠.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떠오르는 방식은 그렇다고 분모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넘길 수도 없죠. 넘기려고 그러면 다 넘기고 이퀄 제로로 만들어 두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LCD를 구해서 각 텀에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소수점이 있습니다. 뭐 소수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기고 y는 y들끼리 합치고 정수는 정수끼리 합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그냥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거죠. 제일 작은 것이 0.05니까 100을 곱해줘 버리면 되겠습니다. 양 모든 틈에다 100을 곱해주면 결국 이와 같은 형식이 되고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예제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는 때 15마일은 국도를 이용을 했고 90마일은 고속도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이 국도로 달릴 때보다 30마일 per hour가 더 빨랐죠. 그런데 전체 집에 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각 구간, 국도와 고속도로
구간의 수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하는 거죠. 2시간 차를 몰고 출근이나 퇴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직장 시간이죠. 어쨌거나 속도의 정의 자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옮기간 거리이고, 그죠? 따라서 속도분의 거리는 시간이 녹이 되죠. 그럼 디스턴스 자체가 레이트 곱하기 타임이니까, 그렇죠? 국도에서의 속도를 x라고 본다면, 그 시간, 국도에서 이 사람이 운전을 한 시간은 x분의 15가 됩니다. 레이트분의 디스턴스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30분의 90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2가 되어야 됩니다. 2시간 걸리니까. 자, 이런 수식이 도출되었으면 문제는 거진 다 해결된 거죠. 보더라도 이건 그냥 LCD 구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겠죠. 그래서 LCD를 구해서 각 항에다 곱해주는 것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수식이 전개가 됩니다. 엑스가 이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5구나. x는 30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죠. 그죠? 마이너스 속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x는 30만을 취해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